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TV의 똑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그 도용한 핸드폰을 사용해서 결제까지 했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이런 휴대폰 명의 도용 피해액이요, 지난 5년간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이 피해 입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그러니까 휴대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딱 듣자마자 정부에서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 싶었는데요. 이게 신청이 무료인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거니까 이건 정말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 지금 함께 해볼게요. 구독. 명의 도용. 이거 남 얘기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수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명의로 비싼 최신형 핸드폰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으로 필요한 물건을 결제하는 겁니다. 자, 결제하면 문자가 오는데요. 이런 문자도 미리 다 수신 차단해놔서 결제가 돼도 우리한테는 알람이 안 오는 거죠. 결제된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요금 납부서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요금 납부서가 종이로 날라오는 것도 미리 막아둔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최신 핸드폰을 중고로 팔아버립니다. 이렇다 보니 내 명의가 도용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한 1년 뒤에서야 한참 나중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명의 도용 문제가 비단 핸드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과 비슷한 거 뭐 있죠? 집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이런 곳에서도 명의 도용의 위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었죠.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 명의로 어떤 서비스에 가입이 되면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내 명의로 신규 개통을 해도 알려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신규 개통을 해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개통했다면 모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어떤 사기꾼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에 신규 가입했다면 나에게 바로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가입을 해지시켜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랑 두 가지를 함께 해보실게요. 첫째,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가 뭔지 한눈에 조회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내가 가입 안 한 내역이 뜬다. 이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명의 도용된 사례니까요. 둘째, 가입 제한 서비스. 누군가가 내 명의로 신규 가입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할 때 이걸 아예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개 모두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게다가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 좋아요. 먼저 가입 사실 현황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는 거죠. 인터넷 창을 켜고 mSaver 또는 영어로 mSaver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mSave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첫 화면에 보이는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조회를 해볼 수 있다라고 안내가 뜨죠. 전체 약관 동의를 해주신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서비스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가입하지 않은 내역이 만약에 뜬다. 자, 이러면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했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요, 오른쪽에 보이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셔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가 뭔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해서 마냥 그냥 맘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명의 도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설정해 놓으시면요,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신규 가입도 할 수 없게 되니까 훨씬 안전해지겠죠. 게다가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이걸 다시 해제할 수 있으니까, 즉 풀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볼 건요, 가입 제한 서비스예요. 인터넷 창을 켜고 mSafer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가운데 보이는 가입 제한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가입 제한을 걸어 놓기 위해서는요, 꼭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죠. 가입을 제한한 이동통신사, 가입 제한을 해제한 이동통신사. 자, 지금 모든 통신사가 다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모든 가입이 허용돼 있다. 모두 다 가입 가능한 상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명의 도용을 당할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통신사를 왼쪽으로 옮겨줄 겁니다. 자, 전체 버튼 누르시고요. 맨 아래 가입 제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통신사가 가입 제한 영역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입 제한시켜 놓은 건요, 언제든지 여러분 원하실 때 가입 허용 쪽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똑순이 TV, 오늘은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휴대폰 명의 도용 사기, 이걸 예방하는 법, 원천 봉쇄하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번거롭다고 영상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인터넷 창 켜서 직접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혹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다가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근처에 대리점 가셔서 대신 이거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면 아마 신청을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